이제 우리 창세기 9장 10장 오늘 두 곳을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심정이란 어떠냐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고 화를 주시기도 하지만은 화를 주는 것보다는 복을 주시기를 훨씬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복을 주사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주하고 심판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저주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의인이 되죠. 하나님은 노아와 그 여덟 식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해 버릴 때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없을 만큼 사람은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탐욕 중심으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온 세계를 멸망할 때는 노아와 그 여덟 식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는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고 하나님 섬기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참 비참한 편지 하나를 받아 읽었습니다. 한 가족인데 그 나름대로는 주님을 섬기고 살려고 애를 무척 쓰는 가족입니다. 부부간에 여덟 자녀를 거느렸는데 그 남편이 일찌감치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참 장성한 애들과 함께 뼈를 깎아가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 애들이 뭐 밥을 먹을 것이 못하고 이 우동이나 그렇지만 라면을 끓여 먹고서 삽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갔는데 그 집 딸이 너무 가난한 생활에 질리기 나서 맏딸이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주 예수를 잘 믿고 온 가족들이 다 주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고도 그 충격에서 이겨나서 살아오는데 그 집 아들이 하루는 밥을 못 해먹고 국수를 끓여서 먹는데 국수를 먹다 말고 밖에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나가더니만 사늘한 시체가 돼서 들어왔었습니다. 사후가 나가서 죽어서 시체가 돼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그 가정의 충격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편지한 이 따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뭐 손에 닿는 일 안 한 것이 없어요. 회사 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원으로 사원으로 온갖 일을 다 하고 이제 나이 관인하게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칠순이 가까운데 내가 눈이 감기 전에 너 결혼이나 하는 거 보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건실하고 좋은 청년을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막 결혼에 거의 골인하려고 할 때에 와서 이 청년의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있어. 그만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그래 이 여자는 그만 그 남자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또 그 남자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굉장한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요사이 또 하고 있는 구멍가게가 안 돼가지고서 그것을 내어놓고 빚을 잔뜩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살 길이 없어. 왜 다른 사람은 우리보다 열심히 예수를 안 믿어도 잘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지독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어머니가 한번 기도한다고 앉으면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이처럼 비극과 비극이 연속적으로 우리 가정에 다가오느냐. 이제는 사는 것이 아주 지겨워졌고 이제 믿는다는 것 자체에 크나큰 환멸과 회의를 느낀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내게 대답을 속히 해달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그런 편지를 내게 하지 말고 여러분께 했으면 좋을 뿐당했어. 참 그런 편지를 받을 때 여러분 그걸 대답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통 편지는 쉽지만은 아주 어려운 편지는 대답하기가 아주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제가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이 가정을 내가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가 복 내려주기를 원치 않은 것이 아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꼭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욥기를 보아라. 욥기에 와서 그 욥의 자식들을 다 데리고 간 것이 내가 데리고 갔느냐 사탄이 데리고 갔느냐. 그 다음 욥의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서 깨어진 기와쩌락으로 그 몸을 끌고 잿더미에 앉아있게 하는 건 내가 했느냐 마귀가 했느냐. 그 다음 욥의 아내 속에 들어가서 남편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린 것 내가 했느냐 마귀가 했느냐. 그러나 끝까지 욥이 신앙을 견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했을 때 결국에 가서 욥을 복구시켜주고 재축복을 해준 것은 마귀가 한 것이냐 내가 한 것이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가정에는 조상 대대로 이 가정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대마귀가 붙어있다. 그 마귀를 쫓아내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봤자 그 마귀가 그냥 달라들어가지고 막 잡아가는데 남편도 잡아가고 맏딸도 잡아가고 아들도 잡아가고 살림도 망하게 하고. 그래서 성경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면 했는데 그 가정에는 그 대마귀가 앉아있다. 조상 때부터 그 나라, 그 가정을 마귀한 대마귀가 앉아 있어가지고서 잡아가는데 그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 그 가정이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마귀를 쫓아낼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부활하기 전에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미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귀신 쫓아내는 것이 제일 첫째 과제다. 이 세상은 타락해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첫 과제가 개인 생활 속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 집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란다. 그 일은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해야 된다. 왜? 사람들에게 다 인격적인 자율성을 부과해 놓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부활하셔서 모든 은혜를 다 허락해 놓았는데 이제 기도하는 것이나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러므로 이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정 안방에 앉아서 그 가정을 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순식간에 내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하고 있는 욥과 같은 환난, 이거 상상을 초월한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이 한 일이다. 당신은 예수 믿고 난 다음 가족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있다. 그냥 자꾸 울면서 탄식만 하고 있지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있다. 여러분, 개가 안방에 들어왔는데 아이고 개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개가 나갑니까? 일어나서 단호하게 이놈의 개야 나가라. 경상도에서는 육아 그래요. 다른 데서는 뭐하라고 쫓아내는지 모르겠어. 자네는 개 쫓아낼 때 뭐하라고 쫓아내니? 개야 나가라 그러나? 어? 개야 나가라 그런데 우리는 육아 그래요. 왜 육아라 그런지 몰라. 근데 우리 할머니가 성이 유씨거든.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언제나 요가 그래요. 요가 육아라고 안 그래요. 그래야 괴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귀신도 그래요.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 간 내버려 두면 귀신이 그대로 웅크리고 있어요.
사람 몸에 붙은 귀신도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예수 믿고 10년이 돼도 그대로 붙어있어요. 자기가 단호하게 나시라지 예수 이름으로 배하느니 이 귀신아 물러가라고 귀신을 지적해서 내 몰아쳐야 나가지.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는 곧장 한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시죠. 복음 증거와 귀신 쫓아내는 일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의 문제는 예수를 믿고 귀신을 안 쫓아냈어요. 그래서 내 편지에는 교회 목사님을 청해다가 신속히 찬송을 부르고 그 가정에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해라. 이 가정을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이 아랫목에 앉는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의 줄을 막고 있는 그것을 그치게 할 수 있다.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당신도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이 가정을 잡고 있는 원수 귀신아, 우리 가정에 온갖 이 슬픔을 가져온 원수 귀신아, 나시아라 예수를 명하는 이 가정에서 물러가라. 네. 여러분 가정에 귀신이 붙어있으면 나가면 교통사가 이렇게 오지요, 넘어져서 촉대 빼부러져 오지요, 뭐 일하면 일 안 되지요, 온 가정이 음산하지요, 뭐 이런 일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는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적극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조장과 구역장들이 해줘야 할 일이 그런 것입니다. 이웃집 가정을 심방하면서 그 가정에 어떤 귀신이 붙어있는 것을 알아내가지고서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 쫓아주는 것이 우리 조장과 구역장의 할 일인 것입니다.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쭉 가보면 되게 안다 말이에요. 병귀신이 붙었는지, 가난귀신이 붙었는지, 죽음의 귀신이 붙었는지, 저주귀신이 붙었는지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럼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그놈을 쫓아내줘야 돼요. 그게 쉽게 나갈 줄 압니까? 하루 이틀 뿌리 박은 것이 아니고 대개 조상대대로 뿌리를 박고서 내려온 귀신들이 웅크리고 앉은 것. 이거 우리 조장 부역장들이 가가지고서 예배 드리고 내리 쫓아내기를 그저 몇 주일씩 해주고 몇 달씩 해주면 귀신이 뿌리가 확 뽑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매에게 목사님을 청해다가 귀신 쫓아내는 예배를 봐라. 일반 예배 말고 귀신 쫓아내는 예배를 봐라. 그리고 이 편지 받거들랑 편지 돌고 내게 오너라. 나도 귀신 쫓아내는 기도를 좀 해주겠다. 일반적인 예배하고 귀신 쫓아내는 예배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일반 예배는 그냥 찬송하고 말씀 있고 그저 기도하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 쫓아내는 것은 완전히 귀신을 향해서 대결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찬송도 귀신 쫓아내는 찬송만 부른단 말이죠. 우리들의 싸울 것은 군대 아니오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아예 그는 귀신을 상대로 한 그런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는 성경도 그걸 읽고 난 다음 기도도 그냥 나시아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나님 보고 자꾸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런 하지 마십시오. 귀신은 하나님 우리 보고 쫓아내라고 했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미라고 했으니 우리가 나시아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 집안에서 귀신아 나가라. 이 사람에게서 귀신아 나가라. 너희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이거 수백 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수천 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그것이 여러분 귀신을 찌르는 금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금인데 귀신을 한 번 찌르면 에이크 이라지만은 두 번 찌르면 에이크, 세 번 찌르면 에이크, 계속 찌르면 아이고 못 살겠다 내 나갈래 그럽니다. 그 제일 처음에는 몇 번 찔러도 움찔하지 말아 난다고. 나 계속 내리 찔러 제끼면 나중에는 항복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오늘 그 가정의 편지를 받고 이야, 이건 누가 일찌감치 주어의 종이 설명을 안 해줬구나. 이건 누가 일찌감치 알려주지 않았구나. 이렇게 아버지 잡아가고 언니 잡아가고 동생 잡아가고 이렇게 비극적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둔 건 이 웬 말이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초장 구역장들은 대개 귀신의 일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귀신 잘 쫓아내요. 내가 가보면 그래서 우리 교회 소속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초장 구역장들이 가가 마 귀신 비슷한 것만 보이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가 대개 많이 해방을 시켜주고 있어요. 굉장한 해방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에 나가지 않고
그저 차분한 교회 나가면 영혼이나 구원받고 육체와 생활은 다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다고요.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분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근본이 화를 주는 것보단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화는 주지 복은 전혀 줄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은 자녀들 많이 낳으라는 것이고 번성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아주 번창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 아닙니까? 요사이는 뭐 너무 많이 생육하시고 겁이 나가지고서 산하 제한도 하고 하지만 그때는 뭐 사람이 없었으니까 아주 생육하는 것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땅이 충만해요.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류가 이 땅에서 충만하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사람 손에 붙였기 때문에 이것들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놈들이 사람을 공격하고 달라들지만 대개 여러분 짐승들이 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늘 느낀 것은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는 벌써 수학교 1학년 때부터 시골에서는 이 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볼이나 벼를 베어가지고서 소에다가 이렇게 실어주면 그 소를 몰고서 집에까지 와서 그거 다 부릅니다. 내가 여름에는 그거 일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키가 조그만했거든. 그 소는 막 이렇게 큰데 그런 너무 큰 소가 내 시키는 대로 한다고. 이러! 이러라 이러! 그럼 오른쪽으로 가. 어디 이러! 그럼 왼쪽으로 갑니다. 와! 그러면 서고. 참 이상하게 그 큰 소가 그냥 뿔을 휘두르면 나 같은 거 박살이 날 건데 그래도 내 시킨 대로 한다고. 그리고 내 말 안 듣다가 내가 그냥 소의 이카리를 가지고서 또 소를 얼마나 때리노. 그냥 크게 때리. 하 얘야 소 먹이고 그러더라. 그러면 그게 제일 듣기 싫어요. 학교 갔다가 소 먹이러 오는 건 그 죽을 지게. 그 소를 갔다가 그냥 잘 안 보고 놔놓고 놀다가 보면 나무 콩밭에 들어가서 콩을 다 뜯어먹어. 하 잡혀가서 얼마나 혼이 나고 우리 집에 연락해서 그냥 콩밭 그 뜯어먹은 만큼 물어내라고. 그러면 내가 원수를 어디 갑냐? 소에 갑습니다. 소를 갖다가 바짝 나무에 코가 그냥 끌리도록 묶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막 때리더라. 너무 자식 먹으란 풀을 나먹고 왜 나무밭에 콩이 나먹어. 그런데 그렇게 매를 맞고도 소가 순종을 한다. 그건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넣어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짐승을 두려워 안 하면 짐승은 사람에게 감히 덤벼들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면은 짐승은 그 꽃냄새를 맡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짐승은 두려움의 냄새를 맡아요. 두려워하면 그 몸에서 그 파장이 나오는데 그 냄새를 맡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끼들 같은 것이 새끼하고 같이 있다가 이리가 오면은 새끼 버리고 달아나버립니다. 그건 왜냐? 새끼는 이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 안 함으로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애미는 이리가 보면 겁이 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꼭 냄새가 납니다. 그러므로 그 냄새를 안 풍기려고 달아나버려요. 저희도 옛날 과수원에 아주 무서운 개를 여덟 마리를 길렀었습니다. 근데 손님이 오면 막 이 여덟 마리가 다 나가서 달라드는데 달아나면 영락 없이 물립니다. 개가 막 따르는데 달아나면 막 영락 없이 그 개에게 물려요. 그러나 아주 개가 막 달아와서 극성스럽게 걸거려도 막 태연 자격하게 들어오면 개들이 다 달아납니다. 마귀도 두려워하면 아따 이거 먹었다고 달라듭니다. 마귀도 우리가 지식을 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못 달라들어요.
이러므로 두려움은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 오늘날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만물의 영장이 되고 모든 이 동식물 세계를 지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물어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것이 좋은 것 같습니까? 노아홍수 이후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산동물을 우리에게 식물로 주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사람이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고기를 먹기 전에 초식만 할 때는 다 900살 이상 살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인생에게 말하기를 너희 연대는 120살밖에 안 될 것이다. 너희가 성령이 떠나가고 너희는 육체가 되므로 이제 너희 연령은 120살밖에 안 될 것이다 말씀하실 때 인생이 120살밖에 못 살게 하는 음식이 바로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요사이 생활 환경이 좋아져서 고기를 먹으면 야 행복하다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빨리 죽으라 그 말입니다. 요사이 가장 건강식이 뭔지 압니까? 거지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건강식이라고 합니다. 세월이 까불로 돼가지고서 요사이 가장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은 거지로 식을 먹어야 돼. 그럼 거지 음식은 뭐냐? 이 집 저 집 동양하니까 콩나물에다가 고추장에다가 밥에다가 뭐 나물에다가 온갖 잡것 다 섞어가지고서 먹거든. 옛날엔 그 불쌍히 되겠다고 거지들이 온 집안에서 잡것을 따다가 벌벌 떨면서 먹어도 우리 벌렇게 가지고서 그래 아 사람들이 보면 또 작년에 왔던 각설이 올해도 안 죽고 또 왔네 그것은 큰 소리 하는데 그 왜냐 거지 음식을 먹어서 건강해져서 그렇다고. 근데 옛날에 우리 동정을 했는데 그 동정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장수 영양식을 하고 있었고 부잣집에 턱 앉아가지고서 흰 쌀밥에 고기 반찬에 턱 먹는 것은 자살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우리 집에 부엌에서 일하는 애 늘 불쌍히 생겼어. 부엌에 그냥 일하고 손이 이렇게 트가 있는데 부엌에서 보면 언제나 우리 먹던 거 다 끌어모아가 그 다음에는 김치도 그 흰 배추 그거는 못 먹고 잎사귀 푸른 거 있지 않습니까? 파란 잎사귀 그거에다가 누룽밥 그거 만들어가지고서 누룽지 그 마른 거 가지고 파란 잎사귀를 얹어가지고서 막 먹어지기거든. 그럼 내가 볼 때 야 불쌍하다. 우리는 흰 쌀밥에다가 배추도 하얀 것만 탁 이렇게 해서 먹는데 쟤는 그냥 누룽지에다가 막 저거를 얹어가 막 먹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애들이 얼굴이 그냥 둑실둑실하고 벌고 그냥 황수같이 일을 하고 힘을 쓴 참 이상하다. 이제 알고 보니 양분은 모조리 거기에 있어. 밥은 여러분 누룽지가 제일 영양분이 있어. 누룽지가 거기에다가 채소도 흰 부분에는 철분도 없고 비타민도 별로 없어. 전부 파란데 약물이 다 있어. 그러니 옛날 양반들 전부 다 양분 없는 것만 갈려먹고 밑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양분 있는 것만 주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공평해서 없는 사람들은 장수하도록 아주 영양식을 주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죽으라고 양분도 없고 또 빨리 죽는 음식인 고기를 먹였다. 여러분 고기는 여러분의 체질을 산성화시키기 때문에 고기는 정말 맛있게 먹고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것은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옛날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노아까지 사람들은 고기를 안 줬습니다. 그때 900살 이상 다 살았다. 그러나 이제 너희 생명은 120살이 되리라. 이제부터 고기 먹어라. 어? 고기 먹어. 그래 전부 체질이 산성화돼가지고서 빨랑빨랑 죽었다. 근데 아마 나는 오래 살 것 같아요. 왜냐? 천성적으로 고기를 안 좋아합니다. 그 이상하게 나는 고기를 안 좋아해요. 고기 뭐 해놓으면 먹기야 먹죠. 먹기야 먹지만은 그러나 고기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원래 고기를 안 먹어요. 제가 좋아하는 뭐냐? 된장에다가 김치입니다. 여러분 집에 요번
겨울에 김장김치 잘 땡했거든. 내게 좀 가져오소. 우리 집 김치가 맛이 없어. 내가 그래, 우리 집 김치가 맛이 없어가 내가 고민이라고 요사에 밥 먹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그냥 김장김치 말입니다. 김장김치에다가 대구 알 같은 거 넣어가지고서 아주 맛있게 만든 게 있거든. 여러분만 먹지 말고 나도 좀 갖다 주소. 저는 김치만 있으면 제일이요. 늘 저는 이 된장에다 김치 안 먹고 나물을 좋아하고 그러지 이 육류는 좋아하네요. 그리고 생선도 먹기는 먹지만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젊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오래 사시려거든 하나님이 고기를 먹으라고 했지만은 아버지 나는 채소 먹겠어요. 채소를 잡으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 왕이 먹는 진수 성찬을 주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은 그 고기는 먹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우리에게 채소하고 물만 달라고 했습니다. 고기는 당신들이 먹고 우리에게 채소하고 물만 주어서 우리의 얼굴과 그 왕의 침상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의 얼굴과 비교해보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양실조가 되어달란 그때는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라. 그런데 가만히 채소하고 물만 먹였는데 세월이 흘러가 보니까 왕의 밥상에서 진미를 먹는 그러한 왕자들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훨씬 혈색이 도졌다. 저도 가만히 보면서 누가 고기를 많이 잡수었나, 누가 채소를 더 많이 잡수었나 찾아본다고요. 이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생각하는 것이 다악하니까 이제 너무 오래 살면 안 되겠다, 빨리빨리 살고 빨리빨리 떠나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무릇 산 동물을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때부터 인간은 120살밖에 못 살았어요. 그 요사이는 이제 아주 문명이 발달되고 산업이 발전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먹는 병이 뭡니까? 심장병, 고혈압, 신장병, 암, 이란 소위 말하는 요사의 과학적으로도 고칠 수 없는 성인병들이 이 세상에 우글거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인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1988년도는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고기 많이 먹지 말고 채소 많이 먹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성경에는 꼭 하나님이 피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사람도 여러분 피를 뽑아버리면 죽어요. 그러므로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 죄를 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로서 생명을 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대속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여러분과 나의 생명을 대속한 것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은 여러분과 나 저주를 담당하고 우리 질병을 담당했지 우리의 생명은 대속하지 못합니다. 생명은 오직 피 흘려야 돼.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도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므로 짐승의 생명도 피해 있습니다. 생명은 우리가 먹어서 안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그는 귀중합니다. 짐승의 생명도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꼭 선악과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손대지 말아야 돼. 피해는 손대지 말아야 돼. 그 고기는 먹어도 상관없어. 채소처럼.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생명은 바로 피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짐승을 피채 먹으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말씀할 때 목매 죽인 것과 피를 금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피를 먹지 말아야 됩니다. 선지국이라 해서 핏덩어리 이거만 침내가지고서 아 맛있다고 먹는데 큰일 나요. 큰일 나. 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산 피든지 죽은 피든지 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요사이 또 과학적으로 보면 모든 짐승의 병이 피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피를 먹고 나면 병이 걸려요. 하, 그런데 막 돼지를 잡아가지고서 그 돼지 생피를 갖다가 마시는 것 기가 막힙니다. 돼지를 이런 탁 대나무로 가지고서 이 파이프를 만들어가지고서요. 돼지를 잡아가지고서 살아있는 그 돼지 심장에다가 파이프를 팍 꼽아가지고서 그냥 피를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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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요. 죽을라고 씌었어. 그 왜냐하면 그 피 속에 얼마나 무서운 병균들이 들어있다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보십시오. 피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먹으면 혹은 피를 흘리면 하나님이 그 대가를 찾습니다.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려. 특별히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 사람 생명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일은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 안 둡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며 사람의 피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피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의 피를 흘리면 짐승이 만일 사람을 떼받아서 피를 흘리고 죽게 하든지 짐승이 사람을 물어서 피를 죽게 하면 반드시 그 짐승은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또 사람이 자기의 사람 이웃을 피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요사이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헌신적 같이 느끼고 아예 빈대벼룩같이 느끼면서 죽이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기 그렇게 엄하게 말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니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 보십시오. 대가를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지도 피를 흘려야 됩니다. 거기에는 자비가 없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깁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라도 그 생명은 귀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 보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꼭 그 사람도 자기 피를 흘리게 하겠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귀중한 것이 인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귀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중하고 내 인격이 귀중한 만큼 다른 인격도 귀중한 것입니다. 인권을 짓밟는 것이 독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독재 정치를 좋아하지 않은 것은 독재 정치는 사람의 인권을 짓밟아버리기 때문에 독재를 좋아하지.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것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인권이 존중을 받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민주주의를 하고 인권을 존중받으려면 존중받을 행위를 해야 돼요. 민주주의 한다고 나는 이제 민주주의다, 그러므로 남을 죽이고 그냥 남을 사기하고 나를 짓밟혀도 좋다,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도리어 독재를 부르는 길인 것입니다. 참 민주주의가 되려면 반드시 그 정부의 주인 되는 국민들이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고 윤리와 도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그 사람이 참 존중받는 민주의 국민이 될 수 있지. 자기는 법과 질서도 안 지키고 의무와 책임도 안 하고 윤리와 도덕도 짓밟아버리고 공정도덕도 안 지키면서 나는 민주주의 한다고 하는 것은 미친 소리 한대.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이제 민주의 발걸음을 옮겼지만은 민주주의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민주주의하게 독재주의는 독재하는 사람이 전부 시킨 대로 하면 돼요. 너 오른편으로 가라 그럼 가고, 왼편으로 가라 그럼 가고, 이러서라 하면 이러서, 안 되라 하면 안고, 안 그러면 벌 준다 그럼 벌 받고,
독재 때는 식인들 하지만 민주주의는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국민의 수준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국민의 수준이 높지 않고는 민주주의를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제 민주주의 출발을 했는데 국민의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많으면 민주주의가 돼요. 그건 왜냐? 기독교인은 교회에 날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책임을 다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윤리와 도덕적인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했죠. 우리 100만이 넘어서 집회해도 휴지 쪽지 하나 남지 않았고 나무 하나 밟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구라파에서 왔는데 구라파의 민주주의의 기반은 기독교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인권을 존중합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그 기독교 신앙에 기반해서 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참 민주주의는 기독교 없이는 참 민주주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것은 네 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돼요. 네 명 중에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능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없이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구라파나 미국 제외해놓고 난 다음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나라들이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된 나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의 없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했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 한번 축복하시고 난 다음에 또다시 그 자손들을 보고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했으니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은 우리 아닙니까? 바로 노아의 후손들을 보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 보고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다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아주 번영해서 가난과 질병을 제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반드시 상대가 있어요. 너와 나와 언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도 상대적인 언약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선악을 아는 실과를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에덴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다 누리고 살 것이라. 그러나 네가 이 언약을 깨뜨리면 그때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언약은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언약을 깨뜨리니까 하나님도 언약을 취소시키 버렸죠. 구약시대 언약도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준 십계명과 더불어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상대적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가 너와 같이 있어서 너희 나라를 번창해 가니와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 계명을 어기면 그때는 하나님은 너를 버리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계명을 어기니까 하나님이 북방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아수르에 남방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팔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신약의 언약도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언약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겠거니와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버림을 당하리라. 이것도 언약 일방적인 거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까 막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 천만에 나하고 언약 맺자. 언약은 예수를 통해서 맺는다. 예수는 와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자
구원해 놓았으니까 너희는 이제 믿어라. 그럴 때 구원을 받는다. 안 믿으면 그때는 언약 취소다. 결혼의 언약도 언약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한평생을 같이 살겠다고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근데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고 난 다음 상대적이니까 남자가 죽어버렸다. 그럼 뭐, 언약 맺은 상대가 죽어버렸으니까 그 언약에서 해방입니다. 옛날과 같이 뭐 남편이 죽어도 일평생을 혼자서 청산갑으로 산다. 그거는 없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언약에서 해방되고, 부인이 죽으면 부인의 언약에서 해방되고 말은 것입니다. 언약에는 상대적인데,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언약은 상대적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 혼자서 아예 일방적으로 맺어준 언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파괴될 것이 없어요. 이거는 영속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라. 노아 홍수 이후로 홍수로서 이 땅을 결코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상대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 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무지개의 언약입니다. 이제 한 번 홍수에 놀랐으니 막 비만 오면 사람들이 간이 들컥 내려앉으면 당연한 게 아닙니까? 우리 한국말에도 자라보고 놀란 사람 뭐 보고 놀라요? 소두방 보고 놀란다. 뱀 보고 놀란 사람 뭐 보고 놀래요? 새끼 보고 놀란다. 그와 같이 노아 홍수에 혼이 났기 때문에 자고간 구름만 끼고 빗방울만 떨어지면 아차 또 홍수다, 또 방주로 들어가자 줄다람쥐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제 구름이 끼고 빗방울이 떨어져도 절대로 홍수로서 이 땅을 멸하지 않는다. 그 증거로서 무지개를 주고. 무지개,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아, 무지개라는 것은 햇빛이 물방울의 프리즘을 통해서면 적주황 황녹적 남자, 적 남자, 적주황 황녹적 남자, 일곱 색깔로 픽 갈라진 건, 그건 뭐 다른 건데 뭘 그래. 하나님이 뭐 공중에 구름 안 만들어도 요 사이 분수대에 가서 분수가 퓨욱 할 때 햇빛이 쫙 비치면 거기도 무지개가 싹 서는데 뭘 그걸 가지고서 언약이라고 하노?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때는 분수대도 없었다고. 거기에다가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구름이 끼어서 비가 온 적이 없다고. 그러므로 무지개가 없었다고. 그때는 땅이 김이 올라와서 땅을 적셔서 농사를 했어. 비는 노아 홍수 때 비로소 처음 왔다고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공중에 수증기가 올라가서 빗방울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지개가 서는 것인데 무지개가 그때는 생길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로 하늘에 구름이 빗방울이 돼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빗방울의 프리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지개가 서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법이 온 천하에 그대로 시행돼서 물방울만 잊으면 프리즘이 돼가지고서 무지개가 생겨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절대로 이 땅을 홍수로 썩물하지 않는다. 그래서 노아의 자손들이 안심하고 그 방주 속으로 뛰어들어갔다가 나왔다는 이유는 언제나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무지개가 착 서니까, 야,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표적으로 무지개를 주셨으니 절대로 비는 안 온다.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어릴 때는 그 무지개가 이렇게 탁
딱 쓰면 무슨 옹달샘에서 써가지고서 옹달샘으로 썼는데 거기는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그곳 밑에 가면 보화가 있다 해가서 나는 그때 하도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 이웃 사람하고 애들하고 그 보화 찾으려고 무지개 찾아서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얼마나 뛰었던지 그럼 옹달샘에 썼다 해서 이 옹달샘에 가니까 또 없고 또 저 옹달샘에 요사이 비행기를 타고 보니까 무지개가 동그랗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무지개가 이 땅에서 이렇게 쓴 것 같지만은 비행기를 타고 보면 무지개가 하늘에서 동그래요. 이렇게 사실은 동그란 거예요. 그게 지구가 둥글다니까 이 가려가지고서 반쪽으로 보이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베스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베스 나와가지고서 그들이 살았는데 아마 함이 제일 먼저 아들을 낳은가 봅니다. 그래서 함은 가나안의 아비랬습니다. 아직 셈도 자식이 없었고 야벳도 자식이 없었는데 함이 먼저 아들을 낳아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세 아들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 나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아담과 하와도 나와가지고 땅을 갈고 농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카인도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을 했지만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로 이제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즙을 여러분 만들어 놓으면 가드만 내버려둬도 그게 당분이 있기 때문에 발효해서 술이 됩니다. 노아같이 의로운 사람도 역시 별 도리 없이 포도주를 좋아해가지고서 많이 마셔서 취해버렸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다 좋지만은 무엇인지 과하면 그것이 범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술 마시지 말란 말은 안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땅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도 술을,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때는 전부 포도주를 마셨어요. 요사이 유럽도 전부 포도주하고 비를 마시면 물이 나쁘기 때문에 도저히 물을 마실 수 없어요. 저도 해외 여행해 보면요 제일 겁이 나는 게 배탈 나는 겁니다. 다른 거 아픈 것은 괜찮은데 배탈 나면 사람이 탈수가 되고 그만 아무도 못해요. 내가 가만히 살아보니까요 다른 병보다 제일 무서운 병이 설사병이더라고요. 그 우습게 생각하지요 사람. 아이고 뭐 설사가 무슨 문제야. 그게 사람 잡는 병이에요. 그거 걸려가지고 탈수가 되면 그냥 죽어버린다고. 그래서 제가 해외여행하면서 제일 겁이 나는 것이 이 탈수가 되는 이 배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로 나가면 배탈나게 되어있어요. 물이 가는 곳마다 틀리는데요. 이 구라파에 가시는 이 코프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나는 아침은 밑에 이만큼 석회 앙금이 끼어있어요. 석회가 앉아있어요. 우리 한국 금수강산 한국물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마셔도 괜찮은데 구라파에는 가면은 중동이나 구라파에 이 앙금이 끼어요.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하와이 물이 제일 좋고 그 다음 뉴욕의 허드슨강 물이 좋고 캘리포니아에도 물 그대로 마시면은 배탈이 나요. 거기에 석회석이 앉아요. 그리고 미국의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 물을 못 마셔요. 미국도 물을 사서 마셔야 됩니다. 나도 늘 물을 사서 마셔요. 남미로 내려가면 더하고 거기에 익숙한 사람 몰라도 여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배탈이 나요. 이러므로 물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중동이나 구라파에서는 포도주를 마셔요. 물 대신 제가 제일 처음 구라파에 복음 전거를 가서 참 이 때문에 고통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 동양 사람도 많지 않고 해서 물도 없고 했는데 내가 제일 처음 독일에 가가지고서 프랑크푸르트 호텔에 들어가서 밤에 목이 메어서 목 졸여서 물 달라고 하니까 이게 미국 아니라 그래요. 아니 물 달라고 하는데 미국하고 무슨 현상이길래 미국은 물이 있어도 우리는 삐르밖에 없다 그래요. 천상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럼 삐르라도 갖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알코올을 못 먹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애들이 강제로 끌고 가서 전부 술을 마시는데 내가 조금 먹고 난 다음 죽을 뻔하겠습니다. 저는 이 알코올을 마시면 막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없어서 목이 말라면 못 견디겠다. 그래서 비루를 이렇게 그라스에 부어가지고서 꿀꺽꿀꺽 마셨단 말이에요. 물 대신 마셨는데 얼마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 다시 이제는 식당에서 그만하고 가야 되겠는데 천지가 빙글빙글 도는데 막 도저히 내가 일어날 도리 없어. 앉아있다가 나중에 비실비실하고 나와가지고서 그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그 그거를 잡고 벌벌 기어서 방에 들어왔다. 아, 내가 혼났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 하나님의 성회 본부 교회에 내가 초청을 받아가는데 그날 저녁에 교회 밑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밥에다가 보니까 비루 한 병에 포도주 한 병에 그 두 병씩을 줘요. 또 역시 물을 안 줘요. 그래 밥을 적게 먹고 그 물을 조금 마시고 물을 대신 삼을 때 아, 뭐 불란서 총회장 목사님하고 막 장로님들이 막 먹으면서 막 비를 막 터뜨리고 포도를 뜯어가 그냥 꿀꿀꿀 마시고 이래요. 그러지만 이제 예배 보러 이제 올라갔는데 교인들이 꽉 들었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신바람 나게 부르는지 이래고 그럼 내가 뒤에 앉아가지고 하하 성령의 충만한 게 아니라 포도주가 충만하는구나. 아, 얼굴이 버걱 해가지고서 막 찬송을 불러졌겠는데. 그러나 내가 비난은 못해요. 그 나라 습관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불란서 교역자들을 제가 수백 명 서울에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여기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그때 기숙사가 교육관에 있을 때 기숙사인데 하루 만에 목사들이 다 뜨는데요. 그러고 와서 내게 와서 포도주 달라, 포도주 달라. 그 어릴 때부터 늘 포도주를 먹기 때문에 그게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어가지고서 한국에 와서 식사하는데 우리가 코피만 주고 포도주를 안 주니까 다 떨기 시작해요. 그럼 내가 포도주 포도주 조 목사 포도주 그러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포도주 없다니까 세상에 포도주가 없는 나라가 어디냐고 말이야. 포도주도 안 주면서 우리 뭐 오라 했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앞에 맨하튼 호텔에 가서 사 먹으라 그랬습니다. 나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있을 때 그냥 사 먹으라. 거의 막 벼락같이 가가지고서 그때 맨하탄 호텔 포도주 동이라고 말했어. 어릴 때부터 마셔놓으니까 그걸 갖다가 갑자기 와서 안 마시니까 그냥 몸을 떨기 시작해요. 근데 좌우간 막 어떻게 되었든 성경은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라 했습니다. 취하면 안 돼요. 그런데 구라파 사람들은 그래도 용하게 식사할 때 조금씩 조금씩 물로 마시지 취하도록 안 마시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술 마시라고 허락해 놓으면 우리 한국 사람은 무엇이든지 도를 넘칩니다. 한국 사람 보고 교회 이제 술 취하지 말라 했으니까 조금만 마시면 된다 허락을 해 주면 코가 비틀어지도록 마신다고. 코가 비틀어지도록. 이게 중도를 취하면 괜찮은데 중도를 안 취하고 너무 마시기 때문에 큰일. 그래서 절대로 술은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도 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이런 창피를 당하고 가정에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술이 취하면은 자기 정상적인 사고를 잃어버리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고하며 둘째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벗고 드러누워 있는 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 그 두 형에게 고하며 성경은 그냥 고하며겠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형제에게 나가서 아버지를 비웃었다고요. 나가지고서 와 아버지가 말이야 술을 먹고 옷을 빨아먹고 들어누웠는데 기가 막힌다. 너희들 한번 안아볼래? 그것은 무슨 죄를 범하느냐?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짓밟았습니다. 가정의 하나의 이 사회의 기관이 가정인데 가정의 기관은 그 부모를 공경함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이 함이 부모를 조소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부모가 실수하더라도 그걸 잘 받들어서 공경해야 되겠는데 부모를 저수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흉을 보았거든. 이건 대단히 패역한 짓입니다. 아버지가 만약 그랬으면 빨리 형들에게 와서 큰일 났다, 아버지가 지금 취하셔서 지금 몸을 벗고시니 우리 빨리 가서 옷을 입혀드리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암은 와가지고서 아버지가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고 흉을 보았다. 그런데 샘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샘과 야벳은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더라. 이는 샘과 야벳은 그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샘과 야벳은 축복을 받고 하암은 이제 얼마 있으면 보십시오, 아버지가 깨어나서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도 성격이 급했던가 봐 그 아들을 그냥 저주를 했는데, 그 내가 왜 하암이 아버지를 조롱했다고 생각하냐면 보통 조롱했어야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간 욕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아들이 잘못했다고 저주하겠어요? 안 하지요? 대답 좀 하라고. 그런데 여기에 노아가 저주를 할 정도가 되었으면 그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나와서 얼마나 아버지를 모욕하고 비웃었겠냐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화가 머리까지 나서 자기 친자식을 저주할 때는 보통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능히 우리가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누가 또 고나 바쳤는지 몰라. 내가 보기엔 틀림없이 이 샘과 야벳이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기 각각 집에 와서 자기 부인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남자가 자기 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 봤어요. 와, 큰일 났다. 샘은 내 동생이, 야벳은 형님이, 글쎄 아버지가 술을 취해서 하체를 다 드러내고 있는데 그게 보고 와서 막 비웃고 조롱하고 했, 아버지가 알면 막 큰일 날 일이다, 당신들은 절대 입 다물어, 쉬, 말하면 안 돼. 그러니 그 며느리들이 뭘 했겠어요? 시어머니가 찾아가가지고서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막 술이 취해서 하체를 다 드러내는 것, 아유 시아주머니 들어가서 보고 큰 막 조롱했대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와가지고 보고 막 놀래가 그 뒷걸음 가서 옷을 덮여놓고도 우리 보고는 쉬 크더라. 그러니 시어머니가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이런 고약한 놈이 있나, 저 아버지가 술이 취해가 비록 정신없이 그러 있었다 할지라도 아 이걸 가지고서 얼마나 이야기를 했던지 며느리까지 다 알려가지고서 이런 창피 내가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있나, 세상에. 그래가지고서 자기 남편이 와서 여보 당신 정신 좀 차리라고, 정신 좀 차려, 나이값 좀 하라고, 세상에 대낮에 술을 먹고 옷을 보고 들어놓아가지고서 며느리까지 다 안다고 이제 창피해서 나갈 수가 없어, 이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그래. 그러니 그 노아가 막 화가 나는, 너무 자식들, 아버지가 서로 그랬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이게 풍상을 해가지고서 며느리까지 다 알아. 이제 내가 며느리 앞에 고개를 들고 어떻게 나가겠어? 여러분, 자기 부인은 참 만만한데 며느리는 그렇게 안 만만해요. 내가 며느리 데리고 한 달 살아봤는데요, 며느리 없을 때는 나는 집에 턱 가면 옷 다 벗어버려. 그리고 내가 잠옷 탁 입어, 잠옷 입고 이렇게 턱 해서 우리 집에 왕으로 그냥 마음대로 댕겨, 그냥 마음대로 댕겨도 뭐 아무도 할 말도 없고. 그런데 와이고 며느리 따오고 난다면 반드시 나갈 때 옷 갈아입네. 내가 참 감옥살이도 그런 감옥살이 하고 내 방에서 밖에 나가면 아예 옷 딱 들어 갈아입고 걸어 나가야 돼. 그리고 또 내 정원에 좀 편안하게 나가려고 하면 우리 집사람 불러가, 며느리 있어? 며느리 있어? 알아보고서 나가면.
그러니 여러분 며느리 데리고 함께 산다는 것 종살이 하는 거라고. 옛날과 달라요. 종살이 하는 거라고. 아이고 며느리 뜨라고 하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세상이 내 세상이다. 그러니 노아의 심정을 알아줄만 해요. 노아가 그렇게 말이 전달돼 오니까 자기가 마음이 창피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노아가 아들들에게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노아는 가장이니까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바로 그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섬에 셈과 함과 야벳과 그 부인과 그 세 며느리 여덟 사람이 따라서 다 구원받았다. 그것은 한 가정의 제사장은 노아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올바르게 섬이 그 밑에 다 축복을 받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아버지를 보고 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아버지가 말하는 것은 자손들에게 그 이루어집니다. 그건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에게 복을 받아야 돼요. 부모에게 공경해서 자손들이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입술의 말을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자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머니가 하는 말은 이루어진다는 말을 안 했으니까 좀 섭섭하지만은 그건 아버지가 말할 때는 어머니에게 다 들어가 하는 말이니까 괜찮아요. 내가 우리 애들 보고 말하면 우리 애들이 꼭 나보고 물어요. 아버지, 이게 아버지 뜻에서 한 말입니까? 어머니에게 들어가 한 말입니까? 요사이 애들 꼭 그걸 묻는다고. 왜냐, 요사이는 대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귀가 죽어가 꼼짝을 못 하거든. 그 어머니가 그냥 애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또 가서 전달하고 또 저렇게 말을 하면 또 애들에게 전달하고 하니까 애들도 그거 알고 아버지가 말하면 이거 아버지가 진짜로 하는 말입니까? 엄마가 시켜서 하는 말입니까? 그건 역사 이후로 그렇게 돼 있어. 왜? 아담도 마누라 말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조상 덕분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지금부터. 이러므로 부인이 올바르게 써야 나라가 올바르겠습니다. 근데 자 아버지가 하는 말은 또 하나님은 그것은 가정의 제사장이니까 그 말을 받아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아버지도 말하면 그 아버지의 말이 그 자손들에게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가 그 자손들에게 축복을 해주거나 저주를 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자손들이 아버지께 잘 대접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삭의 눈이 어두워 이제 나이 많아 죽게 됐을 때 그 아들 에서를 불러가서 에서야 너희가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짐승을 잡아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주느라 내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아주 기분 좋을 때 내게 충만하게 축복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야 축복이 나가지 기분 나쁜데 무슨 축복이 나가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부모에게 공경 잘해서 부모의 입에서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제는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자손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십시오. 함이라고 하는 거 가나안이라 했습니다. 그건 왜냐? 애비 잘못 만나면 자식까지 벼락을 맞는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을 딱 지적하지 않고 함의 맏아들 가나안을 지적해가지고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죠. 이 노아도 딱 잘라서 친아들은 저주를 못하고 손주를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아버지가 잘못함으로 그 맏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가 내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이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비의 선한 행위는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내리겠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복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화는 3, 4대에 내리고 복은 1000대를 내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함은 그 아들 가나안과 함께 그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뒤에 나오지만은 이 가나안은 옛날에 어딜 갔냐면 가나안 땅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칠족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모조리 다 죽인 그 가나안 칠족도 그 가나안 족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위주로 해서 이 함 족속은 어디를 사냐면 저 에지부터 아프리카 일대로 흘러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중동 일대, 중동과 그 이스라엘 내놓고 난 다음에 중동과 아프리카 일대에 사는 사람들은 다 누구 자손이냐? 함과 가나안의 자손들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예언이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어. 계속해서 중동 일대는 이 서구 열강의 종살이했습니다. 이란도, 이락도, 그 다음에 요르단도, 시리아도 모두 다 영국 식민지거든. 그 팔레스타인 일대가 내내 식민지 생활에서 종살이 했고, 아프리카는 말할 필요가 없지. 아프리카는 뭐 내내 서구 열강의 종살이였다. 하나님이 함을 너희 형제들의 종 중에 종이 되려 했는데 종 중에 종이 되고, 지금까지도 이제는 이 민주사회, 개화된 문명의 사회에서도 지금도 정신적인 종이 되어 있어요. 정신적인 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러므로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 잘 섬기면 그 자손들에게 그 축복이 다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또 가라사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셈의 하나님, 따라 말씀해. 셈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자, 여기에서 셈 족속에게는 하나님을 주셨어요. 셈의 하나님. 그랬으므로 셈 족속에게는 하나님을 주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주었다. 그럼 셈 족속은 어디에로 살았느냐? 셈 족속은 바로 노아의 자손들이 나누어진 그 시나이 땅에서 셈 족속은 나중에 뒤어보면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셈의 족속 중에 적자는, 맏아들은 결국 아브라함 계통으로 나와가지고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오늘날 이스라엘 거기에 앉아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그 후손에서 갈라진 둘째 아들은 거기에서 동쪽으로 퍼져나와가지고서 결국에는 아시아로 나왔습니다. 벨렉의 아들들 가운데 욕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욕단의 후손들은 거기에서 동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시아 사람들은 셈의 자손인데, 셈의 자손도 첫째 맏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 자손들입니다. 유다민족들은 셈의 맏아들 자손이고, 이 그다음 아시아 민족들은 셈의 둘째 아들 자손들인데, 셈의 여호와를 찬송하려 되니까 셈에게는 하나님을 주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세계 4대 혹은 5대 종교가 다 셈의 자손이 나왔습니다. 아시아에서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종교가 여러분 아시아에서 나왔습니다. 자, 첫째 불교가 인도에서 나왔습니다. 셈의 후예입니다. 유교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셈의 후예입니다. 유대교가 벌써 셈의 후예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기독교가 바로 아시아에서 나온 셈의 후예입니다. 마호메트 교가 바로 아시아 셈의 후예입니다. 그러므로 세대 5대 종교가 셈의 후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미국에서 하니까, 아, 미국 사람이 화를 내가지고 있어. 어디에 아시아 사람만 종교의 기원이냐? 우리 미국 사람도 종교를 창설한 건 많다 그랬어. 그 뭐냐? 여호와의 증인 미국에서 나왔고, 몰몬교도 미국에서 나왔길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여호와의 증인은 기독교 이단이고, 몰몬 종교도 기독교 이단이야. 그런 엉터리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말하고 말았어. 그러므로 셈 족속에게는 하나님을 주었는데, 그만 마귀가 달라들어가지고서 이 하나님도 올바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릇된 하나님을 믿고, 그 셈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심성이 발달되어 있어요. 영성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서 셈은 하나님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이 발달되는데, 그게 마귀가 와가지고서 불교로가 점령해버리고, 유교로가 점령하고, 마호메트 교로가 점령하고, 그 유대교는 타락해버리고. 그러나 역시 이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상의 나라는 셈의 후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민족이 셈의 후예로서 그 복음 증거를 실패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는 게 버림받아. 그러므로 성경에 예수께서 말하기를 천국이 너희에게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다른 민족에게 주려는데 그 다른 민족은 다시 말하면 셈 족속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셈 족속이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유대민족이 복음 전거를 실패하고 난 다음 이 복음의 바통을 누구에게 줘야 되겠습니까? 아시아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건 아시아에게 복음 전거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유럽 사람도 하긴 하지만은 전문적인 사명은 아시아인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자, 중동은 마음에 또 교로 잡혀버렸지. 그 다음에는 동남아시아는 힌두교나 불교로 잡혀버렸지. 중국은 무신론적인 빨갱이로 잡혀버렸지. 인도네시아는 마호메트 교로 잡혀버렸지. 필리핀은 아주 필리핀 토촉 신앙과 카톨릭이 합쳐서 뭐가 뭔지 모르게 엉망이 되어버렸지. 일본은 800만 우상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지. 셈의 후예 중에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유일하게 지금 한국 민족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국 민족을 귀하게 느끼고 품에 품어가지고서 기르시고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어서 마지막 복음 전거의 주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 주자가 유대 땅에서 왔으면 이제 마지막 주자는 같은 셈의 후예인 우리 한국 땅에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민족이 지금 크게 신앙이 부흥하고 앞으로도 이 민족 전체가 예수를 믿고 나올 것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셈의 후예로서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온 세계에 전파하기 위한 사명을 이 나라에 주신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이 극동아시아이기 때문에 일본을 하나님이 택했다 하지만은 내가 듣고 말은 안 해요. 미안할까 싶어가지고. 왜? 믿는 사람이 뭐 있어야 뭘 하긴 하지. 1억 2천만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100만도 될까 말까 하니 그걸 보더라도 하나님이 일본에 적극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안 베풀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택했으면 우리보다 100년 앞서서 복음 증거를 받은 일본이 지금은 최소한도 한 2-3천만은 예수 믿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본을 제껴놓고 우리 한국을 택했다고요. 그래서 100년 이내에 이렇게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택함을 받은 개인이나 민족은 많이 시련을 통해서 깨어져서 그 다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반말년 동안 가시밭길을 걸어왔으며 근세사에 눈물로 얼룩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련을 통해서 깨어지고 박살이 나고 그래서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 같이 되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서 우리에게 이제는 약속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먼저 깨어져야 복을 받는데 우리는 그 험한 길을 걸어와서 깨어지고 이제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은 한국의 하나님입니다. 예, 그럴 리 있으려고. 여러분, 아시아 어느 나라에서 온 민족이 좌우간 예수 믿든 안 믿든 불교 신자나 유교 신자나 예수교 신자나 무신론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민족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요. 뭐 자기 종교가 뭐라도 스님들도 하나님이, 그리고 저 유교 신자들도 하나님이, 저 무신론자도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좋아가지고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택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와 운명을 주장한다고 고백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의 입술에 있는 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온 국민에게 그 말을 심어 놨는데
일본에는 그 말이 없어요. 일본은 자기의 임금 기미가 여호와 지온이 야시오니, 우리 임금이 천년 만년 잘 때라. 임금을 말했지 뭐 하나님이가 어디 있어요? 나 한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거 멋있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우리나라 애국가로 그렇게 딱 못 박아놨는데, 이거 이제 아무리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고치자 해도 못 고칩니다. 왜? 이 애국가를 우리가 독립운동하면서 독립군들이 참 만주불판에서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면서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를 어떻게 지금 바꿔와요? 이제는 누가 달라들어서 바꾸다 가더라도 온 민족이 들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태극기도 못 바꾸고 애국가도 못 바꿉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독립투사들이 그 총칼에 맞아 피를 흘릴 때 그 태극기로서 피를 묻혀서 몸을 휘감고 죽어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없앱니까? 못 고치거든. 하나님이 못 고치도록 못을 딱 박아놨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 그의 종이 되기를 하시기를 만들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 야벳은 어디로 퍼져나냐면 뒤에 그 쭉 혈통이 나옵니다. 그 보면 야벳은 바로 멀리 동북부로 나가십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저 카스피해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는 저 해안가 저 영국으로, 저 북구로 저리 흩어져 나가십니다. 그래서 요사이 말한 소위 백인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라 했는데, 정말 여러분 그 말대로 창대케 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창대라는 것은 물질적인 창대인 것입니다. 백인들 사회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창대했습니까? 야벳이 창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문명이라면 바로 서구화를 문명화라고 합니다. 요사이 소위 말하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과학이라는 것은 모두 다 서구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본다는 것이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벳을 물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창대케 했지만은,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장막이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정신적인 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셈이 그렇게 물질적으로 창대했지만은 역시, 야벳이 물질적으로 창대했지만은 역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셈의 하나님의 장막 속으로 들어와 있으라 그것이겠습니다. 물질은 창대케 해도 종교는 아시아에서 만든 종교 밑으로 돌아오라. 요사에 보십시오. 구라파가 기독교의 장막하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 혹은 마호메트교 장막하에, 혹은 불교의 장막하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만든 장막 없어요. 전부 아시아에서 만든 종교적인 장막 밑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참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가나안은, 함은 야벳의 종이 되기를 원했는데, 실제로 여러분 아시아인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지배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야벳은 창대한 물질 문명을 가지고서 처참할 정도로 함의 자손들을 노예로 삼고 지배했습니다.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 잡아가지고 노예선에 실어서 미국에서 엉망으로 팔아먹었다. 노아 한 사람이 예언한 것이 오늘날 수천 년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이 잘 사는 길은,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사명이 천막치는 사명입니다. 셈의 장막하에 야벳이 들어오게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잘 믿어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천막을 착 치면 이 야벳 조속들이 전부 창대한 물질을 가지고서 우리 천막 밑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만든 물질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지절로 잘 살게 되어 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예수 잘 믿으면 진실로 잘 살겠지. 그래서 내가 해외에 가서도 우리 동포들에게 늘 말합니다. 한국인의 사명은 뭐냐? 왜 미국에 와 있고 왜 브라질에 와 있고 왜 구라파에 와 있냐?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막 치라고 와 있다. 여러분이 복음의 장막을 잘 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 야벳 족속들이 일구어놓은 이 물질을 자연적으로 여러분이 쓰게 된다. 정신적인 장막, 종교적인 장막을 쳐주면 물질적인 것은 자연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다. 우리가 한국에 1천만 성도가 되고 잘 믿으니까 요사이 한국의 돈벌이가 얼마나 잘 됩니까? 세계 4대 무역 흑자국 중에 하나가 되고 온 세계가 모두 다 보화를 가지고 88 올림픽이 한국을 찾아오게 되고 한국 물건 사가게 되지 않습니까? 한국은 우리의 본 사명인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되지만 우리의 본 사명인 하나님 잘못 믿으면 우리는 또다시 무서운 시련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사람의 가장 큰 애국자는 예수 전도하는 사람의 애국자인 것입니다. 하늘나라 일하는 것뿐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잘 믿고 예수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냈고 향년이 950세 죽었더라.